육군 7포병여단 정비근무대가 무사고 1600일 달성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1600일 동안 무사고 비결이 무엇인지 이채원 하사가 보도합니다. 무사고 기념 돌탑에 1600 숫자를 쌓아올립니다. 육군 7포병여단이 20일 정비근무대 임명과 장비 무사고 1600일을 달성했습니다. 부대는 이를 기념하는 군기강 확립행사를 열어 무사고 1600일 달성에 기여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부대는 무사고의 비결이 지휘관 중심의 공동체 의식으로 전 장병이 하나로 뭉쳐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무 수행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1600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준 장병 및 용사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한 것처럼 이걸 바탕으로 2000년 2500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비결은 부대가 실시하고 있는 캘리그라피와 퍼즐, 테니스, 풋살 등 7개 이상의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부대는 무사고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인 사고 예방과 단결 활동을 하고 앞으로도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부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부대 최고!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